저를 서울 홍보 담당관이라 부르며 자기는 어떤 공격에도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던 저격 3일 만에 유튜브 댓글을 막고 SNS를 비공개로 돌리고 해외로 런했습니다. 로한 드래곤. 진실을 요구하는 여러분을 비웃고 우매한 대중을 계몽하겠다던 그는 스스로를 신의 선택을 받은 황제이자 매트릭스인 이 세상의 니오이자 존재 자체가 위협인 슈퍼스타로 아이덴티파이 하더니 한낱 NPC들의 랜선 공격도 못 이겨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에 가까운 지인이 말합니다. 그는 에고가 너무 강해서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데 3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런 지인을 두는 그의 멘탈을 리스펙합니다. 저를 가난하다 놀리던 용찬우 씨의 자기소개입니다. 두 회사의 CEO, 미디어 아티스트, 뮤지션, 작가, 그리고 백만장자. 너무 자신있게 재차 말하길래 저도 그가 능력있고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용찬우가 용호수이던 약 1년 6개월 전 내 집 마련을 꿈꾸며 투자 전문가를 찾아간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내 집 마련 포기가 눈에 띄네요. 내용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당시 그의 자산은 약 3에서 4억 원, 월 지출액은 직원 월급 포함해서 100만 원 단위입니다. 결코 백만장자로 보이진 않죠. 저 때는 스스로를 평민으로 아이덴티파이 했던 걸까요? 용찬우가 낸 책의 공동 저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용찬우랑 성씨가 같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용찬우의 성형 전 얼굴을 대조하니 비슷합니다. 그의 아버지로 예상되는 분은 어느 전문 직종에서 유능하고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용찬우가 자랑하는 압구정 빌딩 5급 사무실이 부자 아버지의 것이라는 의혹이 있지만 그는 공무부답이요. 시인이 제게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용찬우 아버지로 보이는 분의 사무실이 압구정 빌딩 604호. 용찬우가 자랑하던 사무실도 그 압구정 그 빌딩의 604호. 샵인 샵 드래곤. 그를 안다는 사람이 보내준 사업 관련 자료도 보았습니다. 용찬우가 운영하는 두 개의 법인 중 하나인 드래곤 레이크 랩은 청산 종결로 법인 소멸 절차를 밟는 것 같고 등록된 주소지는 압구정의 그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와 함께 강의를 팔고 있는 본심 홀딩스는 자본금이 고작 100만 원에 역시 평범한 상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용찬우가 대표이다 보니 그의 집 주소도 나와 있는데 타워 팰리스 한남 더 힐 고급 오피스텔을 예상했지만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주로 살만한 원룸 빌라였습니다. 직원용인가요? 다방기에 50만 원, 안주로 우니의 캐비어를 얹어먹고 페라리의 롤렉스에 고급 술, 담배, 성공의 맛 좀 보여줄 테니까 나보고 올라오라고 흑닭 볶음밥이나 사쳐 드세요. 네 체중이면 두 번에 나눠 드세요. 양이 많아요. 혹시 당신을 상담해준 투자 전문가가 당분간 월세 살면서 모은 돈은 투자로 물려보랬더니 전 재산으로 페라리, 롤렉스 사서 부자인 척을 했던 건가요? 너무 의심되는 정황이라 많이 궁금합니다. Answer me, dragon. 21년까지의 그는 평범했습니다. 투자 전문가와 대화하는 걸 보면 뒤에서 빠따라도 맞고 왔는지 잔뜩 긴장해 있고 투자를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무섭다며 망설이던 그저 세상을 배워가는 한 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약 1년 만에 주 활동 채널을 용찬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구원자의 황제의 신의 선택을 받은 자라 칭하고 4억 원대 스포츠카를 타고 8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70만 원짜리 술을 마시고 7만 원짜리 담배를 태우는 나 성공한 개쩌는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뭘로 어떻게 어떤 성공을 이뤘냐는 질문 댓글을 삭제하며 실물 없는 사상을 전파해 기반 추종자들을 모으고 반페미니즘으로 MZ남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는 유행남에 나가 인지도를 쌓은 후 남성성을 가르치는 레드필 코리아와 동업해 정가 89만원, 할인해서 59만원인 연애 강의를 팔고 있습니다. 평소 돈이 없다고 말하던 레드필 코리아는 용찬우와 동업 후 수천만원짜리 롤렉스를 고르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자 상남자식 대처는커녕 비치라고 욕하고 싶지만 손이 떨려서 비치라고 쓰고 튀어 지금 일본에서 용찬우와 함께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찬우 추종자들은 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멍청해서? 용찬우의 SNS 자기소개입니다. 믿음은 바라던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용찬우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실체가 없고 상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끌어당김의 법칙, 상상의 현실화, 믿음은 진실보다 우월하다 같은 성공하고 싶지만 능력은 없고 노력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빠져들기 좋은 사상들로 가득합니다. 헬스판에도 주기적으로 이런 똑같은 이론들이 나왔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던 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나 열심히 하세요.